이 아파트 참 좋다. 나무도 참 많고 삭막하지 않아서 좋지? 치, 뭐가 좋아? 이 아파트가 어때서 그래? 참 조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전에 살던 집이 좋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공부할 새 친구가 왔어요. 저는 운동과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씩씩하구나, 엄지는. 그럼 빈자리가... 마동탁, 까치 옆에 앉으세요. 싫어요, 선생님. 까치랑 앉으면... 어서 옮기세요. 아이, 가까이 오지 마, 이 바보야. 마동탁! 쟤는 바보에다가 이상한 애야.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금방 알게 돼. 자,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누구 읽어볼 사람? 저요! 그럼 오늘 새로운 엄지가 한번... 선생님! 저요! 아, 그래. 그럼 까치가 한번 읽어보겠니? 오늘은 친구는 예뻐요. 바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가지, 그치? 마동탁, 까치는 솔직하게 의견을 발표한 거예요. 전학을 오면서 기대했던 건 그 아이를 만나는 것이었지만 천사 같던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좋다, 뭘 쳐다봐! 저리 가서 놀아! 엄지야, 까치 때문에 창피했지? 까치는 지능이 떨어지고 말도 안 통한대. 쟤도 우리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근처에 가기도 싫어. 까치 앞에! 공 만지지 마! 만지지 말랬잖아, 이 자식아! 공 내놔! 내놓으라니까, 이 자식아! 나도 놀 거야. 뭐? 나도 놀 거야. 누가 너랑 논대? 네가 놀기는 할 줄 알아, 이 바보야? 나도 놀 거야. 그만둬. 영아, 그 애가 내 공을 빼앗았어요. 공은 왜 빼앗았니? 나도 놀 거야. 돌려줘. 나도 놀 거야. 돌려줘.
까치야. 까치야. 에이, 지혜 수 없어. 공 하나 버리고 말지 뭐. 내놔! 자! 가자! 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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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공! 시끄러워! 정말 이러면 너 두고 갈 거야? 저 잠깐만요. 저 이거 공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다니던 행운의 마스코트인데. 그런 동정은 필요 없어. 인형. 어서 가. 빨리 와. 내 인형. 인형. 까치라는 애가 있는데 말도 잘 못하고 모자라는 애래. 저런, 정신 지체로구나. 그 앤 겉으로 보기엔 말짱해. 얼굴도 예뻐. 그 정도면 너희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 그 애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잘 못할 테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니? 부끄러워졌습니다. 멀리서 불쑥 마스코트만. 그런 동정은 필요 없어. 말 들어! 빨리 가자니까! 싫어! 학교 안 가! 안 가! 혜성아! 영아! 혜성아! 너마저 까치를 봐주지 않으면 얼마나 지겨운 줄 아세요? 학교에서 매일! 그래도 네 동생인데 뭐야 넌? 또 놀리고 싶니? 혜성아, 난 이 녀석 때문에 친구도 없고 애들과 놀지도 못하고. 혜성아, 영아, 영아. 학교에 엄마가 데려다 줘야 되겠다. 저, 제가 같이 갈게요. 저 까치랑 같은 반이에요. 너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사실 이걸 주려고 했는데 왠지. 고맙다. 아니에요, 전. 친구가 저거 준대. 고맙다고 그래. 까친 고마워도 표현할 줄 잘 몰라. 새 친구는 예뻐. 그날 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까치와 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까치를 놀려댔고 난 까치와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해봐. 그게 아니라 위로 던져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영아. 안녕하세요. 고마워. 나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전 조금이라도 귀찮게 느껴서 까치를 멀리할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 가까이 하지 마. 네? 걱정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까치가 나한테서 안 떨어지면. 그렇지만 나까지 안 놀아주면 까치가 너무 외롭잖아요. 연말이 가자! 그거 여자애나 하는 거야. 엄지랑 놀 거야. 하게 내버려 두렴. 열심히 하는 게 대견하잖니. 엄만 까치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단다. 저도
까치가 좀 나아지면 좋겠어요. 까치도 조금씩 연습하면 나아질 거야. 아니, 어? 엄지랑 놀 거야, 놀 거야. 얼레리 걸레리, 얼레리 걸레리, 바보라 바보 애인이에요. 그만두지 못해. 까치가 뭐 하나라도 할 줄 알면 각오해. 네. 제가 할 수 있을까? 와, 잘한다 까치야. 자식, 그렇게 연습하더니. 오빠, 그럼 야구도 가르쳐줘봐요. 뭐? 그러다 다치면. 오빠. 그럼 우선 물렁한 공으로. 그 집 부모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 오빠도 매일 까치 때문에 고생이야. 그래도 제일 힘든 건 까치야. 까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아무것도 모르긴. 지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감정도 없는 줄 아니? 하긴, 화나면 짜증내니까. 좋으면 웃기도 하고. 솔직해서 감정 표현을 더 확실히 하는 것뿐이야. 그치만 너무 모르니까. 엄마 생각엔 까친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뿐이야. 까치도 너처럼 다 잘하고 싶을 거야. 너도 다른 애들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지 않니? 인형! 인형! 엄마도 어릴 때 까치 같은 짝꿍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아직도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까치가 내 짝이 된 건 엄마가 못한 걸 제가 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까치가 있잖아. 선생님, 까치는 빼고 하면 안 될까요? 너희저가 분명한데 왜 뺄 생각을 하지?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멍청이가 하긴 뭐래. 빼자니까 괜히 끼워 넣어가지고 치.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엄지야. 여기서 구르는 거야. 대굴대굴. 그래, 잘했어 까치야. 뛰어. 저기 보이는 그물까지. 그리고 아래로 지나가. 그물을 거두면서. 힘내 까치야. 그 다음에 뜀틀까지 뛰어. 아니. 어? 까치야, 넌 할 수 있어.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해. 어서 일어나. 손으로 짚고 발을 굴러야지. 힘내 까치야. 까치. 구르면서 팔을 당겨. 까치. 정말 잘했어. 까치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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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까치야. 까치, 난 남았어. 마지막이야. 까치! 여지껏 까치를 무시하고 놀리던 아이들은 모두 까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찡하게 느낀 것은 까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힘이 들면서도 말입니다. 야, 오랜만에 외식하는 것 같아. 늦지 않았어? 안 늦었어. 내가 보았던 나무 위의 천사는 까치였어. 그때 내 눈에 까치의 웃는 얼굴 뒤로 천사의 날개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까치는 우리에게 없는 천사의 날개를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천사와도 같은 순수함을.